당뇨 판정을 받으시고 합병증으로 치매가 오셔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이제 4년간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작년 3월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좀 당뇨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형제 자매 이제 올라가면 할머니까지 그렇게 3대를 보통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봅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 걸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볼 때 유전적인 인자를 30% 그리고 후천적인 인자를 70% 가량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선천적으로 당뇨인 가계에서 태어나서 그런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해도 관리를 아주 잘하면 당뇨 발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저런 그러면 우리 조은비 몸신께서는 혈당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이제 관리하기 전에 과거에는 공복 혈당이 100 초반대였고요. 예. 제 나이대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대 같은 거는 1인분만 먹어도 178, 180 막 이렇게 평균보다 높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높아야 100 정도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 정도는 우리 그 혈당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이제 공복 혈당이 100 미만, 그러니까 99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당뇨는 120 6부터 그러면 100부터 125까지를 우리가 당뇨 전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은비 몸심님께서는 100이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스크리피드 두 번째 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줄은 제 운동 라이프가 담겨있는 네. 사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느끼겠지만 몸이 되게 빠르게 변하거든요. 네. 몸이 변하는 게 재밌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됐고 큰 대회에서 뭐 3등, 6등 이렇게 입상도 하게 됐고요. 예. 또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논문을 쓸 때였는데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운동이 너무 좋아서 이제 밤 12시에 운동을 하거나 또 새벽 와. 5시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와. 아니, 근데 운동을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뇨에 좋은 운동을 오늘 네. 또 배워보고 싶어요, 많이. 그죠.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죠. 아, 정말. 예. 일단 그리고 제목이 혈당 모범생입니다. 오늘의 몸신, 조미 몸신의 운동 비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 비법은 허벅지 둘레 1cm 늘리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둘레? 허벅지는 저희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 있어서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시면 둘레 1cm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당 몸세 우리 조미 몸신의 당뇨 잡는 허벅지 둘레 1cm 늘리기 운동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요. 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의자를 활용한 운동인데요. 의자에 앉아주실 텐데 앉으실 때는 살짝 앞으로 나와서 중간 정도에 앉아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시고 복부에 힘을 잡아주시고 의자를 손으로 잡아주실 겁니다. 천천히 다리를 들어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이 허공에 대고 원을 그려주실 거예요. 한 쪽당 20개 진행해 주실 거고요. 허벅지랑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허공에서 페달이 있는 것처럼 돌려주세요. 이제 곱인데요. 다리를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올려서 돌려주실 거예요. 최대한 지지해 주시고 한꺼번에 올려서 허공이 아니라 복근도 되고 다 되게 그렇죠. 식사 후에 해주시면은 바로 포도당을 몸에서 근육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당뇨 전 단계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 중에서 근육이 바로 이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제거하는데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이 당을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저장까지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꺼내 쓸 수 있게 관에다가도 저장을 하고 근육에다가도 저장을 하는데 근육은 이제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육을 키워주면 우리 저장소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이야. 집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따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천천히 가실게요. 둘, 셋, 넷. 상체 좀 더 세워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좋아요. 아홉, 열. 반대쪽도 해보실 텐데요. 시작. 어깨 긴장 푸시고 하나. 아 이 열 번째부터 너무 힘들어. 페달을 젓는 운동을 하니까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자극이 오면서 뒤로 돌아갈 때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도 같이 자극이 됩니다. 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겠죠?
허벅지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허벅지가 굵어집니다. 와. 자, 그리고 이제 양발을 모았어요? 네, 양발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힘드실 수 있는데요. 네네. 하시면서 어깨가 거의 이렇게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살짝 긴장을 내려주시고 다시 20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하나, 둘, 이거는 균형 감각도 셋, 중요한 것 같아요. 넷, 오른발 살짝 들어주시고 다섯, 언니 열나줘라 일곱, 오십, 여덟, 여신, 아홉. 야, 우리 미나가 달라졌어요. 진짜 다른 거. 둘, 좋습니다. 포기를 못하겠네. 넷, 삼십, 오십, 여덟, 와,